중2 특강 오늘부터 할 건데 첫 번째 파트 원소와 원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원소나 원자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많이 들어봤던 말이고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접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이 뭐냐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고대 그리스로 가보면, 자, 고대 그리스로. 자, 그리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라고 하는 요 나라는 뭐가 좀 유명했어? 철학이 좀 유행을 했던, 철학이 유명했던 그런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고대 시대로 가보자면,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 수학도 했고 과학도 했고 뭐 예술도 했고 다 종합적으로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왜냐면 그 시대의 지식인층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조금은 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여러 가지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했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뛰어난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야?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당신 철학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건 세상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나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학이라는 게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것, 이 세상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라는 거지. 그럼 그 물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 철학자들이 등장했는데 처음 등장한 사람이 탈레스라는 사람. 탈레스 기원전 6세기 경으로 나와있어요. 기원전 6세기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시점이야? 지금으로부터 지금 21세기니까 최소한 2700년 정도는 됐던 그 시점인 거죠. 탈레스는 뭐라고 했느냐? 세상의 모든 근원이 되는 물질은 뭐다? 물이다. 왜냐하면 물 없이는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물질은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 근원에는 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탈레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또 다른 철학자들, 학자들이 고민을 했던 거지. 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불일 거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아니야 공기일 거야 아니면 흙일 거야 라고 했는데 그 탈레스의 주장을 이어서 이제 누가 등장했냐? 엠페도클레스라고 합니다.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사람 등장해서 물만 가지고 이 세상의 물질을 정의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감이 있다. 뭘 얘기했냐? 사원소설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각각 물, 불, 불, 흙, 공기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물질들이 근원이 이 네 가지 물질들이 어떻게 일정량 좀 섞여 있으면서 세상의 물질들을 만들어냈더라라고 엠페도클레스는 주장을 했고 그와 동시에 이제 또 다른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철학자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이런 기본이 되는 원소들 원소 엘리멘탈이라고 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물질의 근원을 찾아 나가다 보면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되어 있을 것이다 입자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자설을 입장을 하기도 했죠. 어쨌든 입자라는 걸 대했을 것이다. 뭐 이거 이 입자를 아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엠피도클레스의 이 이야기를 받아서 누가 그 이름도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하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사원소설을 주장했는데
엠피도클레스의 사원순살과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엠피도클레스는 물집이라고 하는 게 이 네 가지의 근원들이 일정량 비율에 따라 섞여서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 하나 더해서 뭘 얘기했느냐, 성질 변화라고 합니다. 성질 변화. 이 네 가지의 원소들이 서로 일정량 성질이 변하게 되면 다른 물질로도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변화였지. 그러니까 물질은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이러한 철학자들의 외침은 이 세상의 물질 관들을 만들어 내게 되었고, 이건 단순히 이제 서양에서의 시점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이 시점쯤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 우리 중국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음양 오행설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음양 오행설. 이건 이제 물질 관보다는 이제 어떤 기운에 관련한 이야기지. 음양 오행설이 뭐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불과 물과 나무와 그 다음에 새와 흙, 다섯 가지 근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양, 해와 달이라고 하는 이런 기운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 궁금했다라는 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은 이제 누구에게 영향을 주게 되느냐,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주장은 누구로부터? 연금술사들로부터 많은 연구를 하게 만든 거죠. 자, 연금술이라는 게 뭐야? 연금술이 뭐예요? 값산금속으로 금을 쓰는 거. 그치, 값산금속을 이용해서. 값산금속. 뭘 만든 거다? 귀한 금속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게 이제 연금술의 근원이 되는 건데, 실제로 연금술은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했어. 왜냐면 연금술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변화시켰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원소력이 바뀌진 않거든. 원소력은 바꿀 수가 없거든, 성질. 그렇기 때문에 안 됐지만, 이 당시에 대신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느냐, 여러 가지 실험 도구라던가 이런 시약들, 이런 약품들이 개발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에서의 출발이 중세를 넘어오면서 이제 어디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물질은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들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오일이라던가. 오일이나 혹은 라부아지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보일은 뭘 얘기했냐면, 보일은, 자, 보일 한번 떠오르는 거 있어요?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 또 보일에 뭘 얘기했냐면, 자, 더 이상,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자, 이거를 원소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라부아지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했냐면 주철관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뭘 밝혀냈느냐? 물은 뭐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제 근대의 이런 원소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아 그럼 원소란 무엇일까? 오늘은 뭘까 이제 정의를 했고 라과의 같은 경우는 물은 원소가 아니다. 거의 2000년 넘게 유지되어 이 사원소설을 부정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 그러한 가운데 그럼 대체 원소란 무엇일까? 라는 걸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 많은 과학자들로부터 원소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소에 대한 고민들, 물질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들이 자, 이 근현대의 물질관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라고 할 때 물질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뭐가 있냐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 있더라. 우리 그거를 뭐라고 하죠? 원소가 있고요. 원소.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화합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소와 화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러한 기준점을 마련을 해 주었어요. 실제적으로 원소는 몇 종류가 있느냐? 약 110여 종이 있습니다. 약 110여 종 정도가 밝혀져 있고 자연계에서 발견된 원소 외에 사람이 인공적으로 합성한 인공원소들을 포함해서 100여 종이 있는데 화합물을 셀 수 있어 없어? 못될걸요? 무수히 많습니다. 왜? 이러한 원소들이 모여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원소 화합물이 섞여서 이제 섞여있는 이런 혼합물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점을 만들어 주었다는 게 현대의 이런 물질관의 기초를 만들어준 원소에 대한 고민들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 한 종류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 한 종류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금. 그치 금 은. 알루미늄. 그쵸. 알루미늄 어디? 구리. 다음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화물이라고 하는 건 뭐 소금. 염화나트륨이죠. 물. 그렇지. 뭐 물도 있겠. 뭐 어디 있겠어요? 아, 그래요? 에탄올. 뭐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게 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원소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라고 할 때 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철. 일단 그래요. 철. 철은 어디에 이용돼요? 자동차. 그치. 건축자재. 건축자재나 자동차. 또 뭐 있어요? 알루미늄. 그래. 알루미늄 참 좋아하네. 알루미늄은 어디에 있어요? 들어가죠. 알루미늄. 알루미늄 폴딩. 또 어떤 거 있을까요? 플라스틱이랑 알루미늄 똑같은 거. 플라스틱이랑 알루미늄은 달라요. 플라스틱은 합성 수지라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있죠. 산소. 뭐 할 때? 호흡할 때 쓰죠. 호흡과 연소.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금. 어디 있어? 전자제품. 비금속이면서 키보드 쓰죠.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에도 활용이 된다.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이 우리 주변에 쓰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철이다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부르는데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기에 좀 빡빡해. 좀 빡빡해. 뭔가 좀 간편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뭘 쓰냐면 뭘 써요? 원소 기호라는 걸 쓰게 됩니다. 원소 기호라는 걸 우리는 쓰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원소 기호는 누가 제안을 했느냐? 베르셀리우스라고 하죠.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그 사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제안을 했냐면 기존에도 이제 원소를 표시하는 기호들이 있었어. 고대에도 이제 뭐 원소를 표현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양이라던가 아니 뭐 이렇게 해놓고 뭐 G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표시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했단 말이에요. 뒤에 등장을 하시면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원자설을 얘기한 돌턴이라는 과학자인데 돌턴도 자신만의 이런 모양들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게 외우기가 너무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베르셀리우스가 우리가 알파벳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제안을 하려고 하던 원소가 몇 종이냐? 110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을 표현하기에는 알파벳의 한 자리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 없어?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자, 알파벳을 표현을 하되 자리수는 한 자리 혹은 두 자리로 만들자. 그래서 앞자리는 뭘 쓰고 그렇지 대문자로 쓰고 뒤에는 뭘로 쓰자? 소문자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표현을 하고 싶으면 금을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A 아르곤은 금이 되는 거죠. 아르곤이라면 이제 어떻게 쓰면 A, I 이렇게 쓰면 되지. 아니 그럼 이건 아르곤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둘 다 대문자로 써도 될 것 같잖아. 근데 왜 앞자리는 대문자, 뒷자리는 소문자 이렇게 쓰는 걸까? 왜 대문자를 쓰면 안 될까? 그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거기 안 좋으니까. 아니요. 헷갈릴까봐 그래. 예를 들어서 둘 다 대문자를 쓸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 같아요? C랑 O. C랑 O가 붙어 있으면 만약 둘 다 대문자를 쓸 경우에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이 둘의 차이는 뭘까? 만약 대문자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잖아. 물질이 어떻게 돼? 화합물 같은 경우는 여러 물질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섞여 있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에 번거로워. 나중에 물질을 표현할 때 원소 기호와 그다음에 숫자를 이용해서 화학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씁니다. 뒤에 가서 이제 화학식을 배울 텐데, 화학식을 배울 텐데 이렇게 써버리면은 상당히 헷갈립니다. 왜냐면 CO 이게 코발트의 원소 기호거든요. 코발트 근데 CO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코발트인지 혹은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가 결합한 일산화탄소인지 구별할 수 있어 없어?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앞자리는 대문자, 뒷자리는 소문자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대체로 이제 두 자리로 하면은 거의 모든 원소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소로 가는 게 이제 무한정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원소 기호를 제안을 했지. 알파벳으로 쓰기로 했고 이걸 이제 일종의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원소 기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느냐? 기존에 원래 고유의 명칭을 가진 친구들은 거기서 이제 약자를 따왔고요. 원소 기호를 쓸 때는 고유 명칭에서 약자를 따온 경우도 있고 혹은 근래에 최근에 발견된 원자 같은 경우는 원소 같은 경우는 특정적인 지역명이나 아니면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해요. 뭐 이제 아인슈타인이슘이라던가 코페르니슘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이제 코페르니쿠스를 길게 뭐 이렇게 붙인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로렌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역명을 붙인 저만유이라는 게 있는데, GEL. 옛날엔 게르마늄이라고 불렀는데, 독일이 저만이잖아. 저만유. 혹은 프랑스를 이렇게 따온 프랑슈. 아니면 일본의 이름을 따온, 일본에서 발견했던 니호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러한 명칭들을 가지고 있고, 이걸 기념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소 기호를 쓰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그림들 안 외워도 되잖아.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어떠한 원소 기호가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15개만 씁시다. 딱 20개만 써볼 거예요. 20개, 30개 정도. 자, 이제 지금 쓰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방법은 알려줄게요. 수소, 헬륨, 리튬. 원래는 헬륨.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데. 비는 뭐예요? 알려줄게요. 탄소, 아주 질소, 산소. 20개죠? 20개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자주 쓰이는 것들. 에프시는 없어요. 뭐? 에프시. 에프시? 네. 에프시가 있었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있으면 봐서. 그 에프시는 없는 것 같아. 다음에 플래티늄 SR A G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자주 이제 앞으로 쓰게 될 익히셔야 될 것들이 있네. 뭐 이중형 혹시 뭐 잘 모르는 거 있어요? F는 이게 뭐냐면 플루오린이라고 해요. 하나씩 알려줄게요. 수소, 헬륨, 리튬, 헬륨. 오, 안 해요. 헬륨. B는 뭐예요? B는 동소라고 해요. 동소. 얘는 탄소죠. 질소고요. 산소입니다. 플로린, 그 다음에 네온,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AL. AL 뭐예요? 그치, 너 좋아하는 알루미늄. SI 규소 혹은 실리콘이라고 해요. 인, 그 다음에 황, CL 염소고요. 그 다음 그게 또 좋아하는 아르곤, 칼륨, 그 다음에 칼슘. FE는 뭘까요? 철입니다. CU는 구리고요. 얘는 아이오. BR은 브로민이라고 불러요. BA 다륨이고요. 이거는 나. 그 다음에 스트론튬. AG는 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제 거가 먼저 110개 다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다 안 해오는 걸 뭐 굳이. 자기 과에 맞는 것도 외우는 거죠? 안 외워도 되는 과도 있어요. 굳이 외우지 않아. 근데 나중에는 보면은 대충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 우리 물질에는 원소, 화합물도 어쨌든 원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대체 이 안에 어떠한 원소가 들어있느냐라는 뭐가? 원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원소를 어떻게 확인할 거야? 분리치제로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불꽃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불이가 있잖아. 불에다가 백금 소재에다가 이렇게 시루를 딱 묻혀서 불꽃에 딱 넣어보면 이제 특유의 불꽃이 딱 나옵니다. 특유의 불꽃이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이면 나트륨은 무슨 색이 나오느냐 노란색이 나와. 나트륨은 노란색이 나와. 그다음 뭐 칼륨은 보라색이 나오고요. 뭐 리튬은 붉은색이 나와. 그다음에 뭐 스트론튬 이것도 붉은색. 리튬이랑 스트론튬이랑 색깔 똑같은 색이 있는. 이거 구별이 안 되는 거지. 설명해 주려고. 그다음에 뭐 바륨. 바륨 같은 경우는 무슨 색? 황록색. 구리는 청록색. 그다음에 칼슘은 주황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타나요. 여기 지금 써준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2학년부터는 외울 게 굉장히 늘어나요. 여기 있는 원소 기호도 외워야 되면서 불꽃색도 외워야 돼요. 뒤에 가면 이용도 외우셔야 돼요. 계산은 없죠? 계산이요? 계산은 2단원 가시면 이제 계산이 나올 거예요. 2단원 외운 거 있어요? 외운 거 있냐고요? 물론 있죠. 많아요? 적당히? 여기보다 없죠. 그렇죠. 여기는 없을 겁니다. 여기는 없어요. 자, 불꽃 반응을 할 때 주의점이 있어. 주의점. 주의사항. 자, 첫 번째. 불꽃 반응 시킬 때는, 자, 어디에? 백금수저. 백금수저를 써야 돼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불꽃 반응이, 그러니까 백금이 불꽃색을 나타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백금은 색깔 안 나와요? 아, 백금은 색깔 안 나오네. 백금의 색깔이 나와버리면 백금 수저를 쓰면 안 되지. 자, 두 번째. 넣을 때는 어디 넣느냐? 겉불꽃에 넣어요. 겉불꽃. 시료를 불꽃 반응하면 겉불꽃에 넣어주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온도가 더 높고요. 그리고 색이 없어. 소불꽃은 특유의 색깔이 있어버리거든. 좀 진한 붉은색이 나오기 때문에 겉불꽃에 넣어서 해줘야 합니다. 자, 불꽃 반응을 할 때 장점은 뭐냐? 좋은 점은 적은 시료로 적은 양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적은 양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금속을 하면 아니 함유한 금속에 불꽃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염화 리튬이랑 영화 리튬이랑 뭐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을까?
영화 나트륨과 나그네 질산. 질산 나트륨 이렇게 있으면 둘 다 붉은색은 뭐가 나오겠어? 둘 다 나트륨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노란색이 나와요. 노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단지 이제 불꽃방색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점은 일부 금속만 확인 가능해요. 색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불꽃색이 모든 연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일부 몇몇 금속들만 불꽃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일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스트론튬도 붉은색이고 리튬도 붉은색이기 때문에 스트론튬과 리튬을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래서 다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 선 스펙트럼 분석이에요. 선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스펙트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막 일정한 선들이 나타나는 거 있어. 이거를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소를 확인할 때는 뭐 쓰냐면 바로 이 선 스펙트럼을 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특유의 불꽃색이 나타날 때 원소마다 가지고 있는 선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원소의 지문과 같은 거. 그러니까 원소마다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책에 보시면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선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는 거냐? 포화만 얘는 포화만 원소의 포화만 원소의 모든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그럴 때는 뭘 할 수 있어? 아, 이 안에 어떠한 원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스펙트럼 선표를 가지고 어떻게 겹쳐지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이제 알아보았고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핸드폰 가지고 왔죠? 빨리 찰칵찰칵. 왜냐면 지우고 그 다음 걸 빨리 넘어가야 돼. 잘 찍으십시오. 오늘 어디까지 해요? 어디까지 하냐고요? 일단은 끝낼 건데요. 장난이야. 빨리 찍긴 하죠. 시간이 없어. 한 개 소다면 끝내면 되죠. 아니지. 소다는 두 개 정도 끝내줘야지. 그건 안 돼요. 됐나요? 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제목이 뭐예요? 원소와 원자. 원소와 원자잖아. 그러면은 이제 원소는 대체 뭐고 원자는 대체 뭐냐 라는 거죠. 원자 해. 사문합시다. 이 카메라 너무 부담돼요. 왜? 부담되게 생겼어요. 뭘 너무 부지? 카메라 이름 너무 쳐버리고 싶어. 쳐보고 싶어요, 진짜로. 다리가 붙여보고 싶은데.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자, 이제 원소와 원자인데 우리
우리가 이제 원소와 원자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구별한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원소라고 하는 거는 구성 성분이야. 원자는 구성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성 성분과 구성 입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 있어. 물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물. 물 입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물 입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물방울이 물방울. 자, O는 누구야? 산소죠, 산소. H는 뭐냐면 수소입니다. 왜 갑자기 쏙 들어갔지? 물 입자, 물 분자라는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물 분자라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보면은 구성 원소는 어떻게 돼? 구성 원소는 몇 종이야?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죠. 그치? 구성 원소는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두 가지, 수소와 산소인 거고 그 다음에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그럼 몇 개예요? 수소 원자가 몇 개? 한 개, 아니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가 있잖아요. 그치? 이 공간에는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건 성분이지. 책상이나 성분도 있고 의자는 성분도 있더라. 근데 책상은 몇 개 있고 의자는 몇 개 있더라.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게 원자라고 보시면 돼요. 책상 12개, 의자 12개. 알겠죠? 그런 개념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보자면 이제 우리는 분자라는 개념을 끌고 올 수가 있는데 분자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화학식 쓰면서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분자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한다면 뭐를 정의할 수 있냐면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최소 입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분자 수가 쪼개지면 성질을 잃어버려요. 물을 쪼개면 물의 성질은 남아있어요? 사라져요? 물을 쪼개면 물의 성질은 남아있어? 사라져요? 남아있겠죠? 물을 쪼개면 수소 산소가 나오지? 네. 그럼 물의 성질은 사라져버리는 거지?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 그런 거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원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밝혀졌냐라는 거죠. 원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도 이 원자라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웠어. 그 중에 누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을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와 어떤 아저씨일까? 누가 붙었을까요? 데모크리토스. 각각 무엇을 주장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속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고 데모크리토스는 아까 뭐 주장했어? 입자설을 주장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진하기, 물질의 진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이 이렇게 딱딱한 애들은 진하기가 높은 거고 진하기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공기와 같은 거는 진하기가 연하다. 그러니까 물질의 진하기와 연하기로 표현하는 거. 쪼개나가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야.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자라는 게 있다 없다. 입자라는 게 없고 빈 공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나 물질은 다 채워져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은 뭘 가진다? 입자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있더라 라고 이렇게 싸웠어.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누구의 이론을 사람들이 따랐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상호수소를 가지고 연금술도 이루어왔다고 그랬잖아. 근데 맞는 거 인정을 받지 못했어. 왜 그랬냐면 네임 밸류만 딱 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똑똑해 보이니까. 그치? 계보가 좋잖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맞는 거 데모크리토스. 그래서 이걸 이제 누가 등장했냐면 보일이 등장해. 보일. 근대로 넘어서 보일이 등장을 해서 보일이 뭘 했냐면 보일의 J자관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보일이 J자관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J자관 실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다면 말 그대로 관이 무슨 모양이에요? J자. J자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긴 관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뭘 채웠냐면 보일이 수은을 여기다 채웠어. 지금은 수은을 되게 위험해서 안 쓰죠. 그리고 계속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는 거야? 수은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 수은이 쌓이겠죠. 그때 여기 이제 뭐가 빈 공간이 있단 말이야. 빈 공간. 여기 공기가 들어있는데 점점 어떻게 올라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면서 공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압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럼 공기가 압축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빈 공간이 있다고요. 그치. 빈 공간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아, 공기가 압축이 되는구나. 그럼 뭐가 있다? 빈 공간은 존재할 수 있다. 아,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았구나? 데모크리토스의 입자 소리 맞았구나. 라고 이렇게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이름도 유명한 누가 등장하냐면 돌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돌턴이 아니라 돌턴이죠. 돌턴이 등장해요. 돌턴의 이러한 입자를 뭐라고 했느냐? 아톰이라고 하는 원자. 돌털. 원자라고 지칭했어요. 원자설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돌턴의 원자설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아까 보일이 뭐 얘기했다고 그랬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있더라라고 했잖아. 근원이 되는 물질. 첫 번째 원자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뭘로 정의했다?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원자라고 하는 건 원자의 특성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없는 입자. 우린 이걸 뭐라고 하자? 원자라고 하자. 볼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볼터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같은 원자의 경우 같은 원자의 경우에는 크기와 질량이 동일하다. 그럼 다른 원자는 어떻다는 얘기야? 다른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으면 돼 안 돼? 같으면 돼 안 돼? 그치.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 자,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자라고 하는 거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거나,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다. 생성이나 소멸이나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자는 처음 고유 그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는 거지. 수소 원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뭐인 거야? 수소 원자인 거죠. 알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원자는 뭘 통해? 일정한 결합 피로. 일정한 결합 피로 여러 가지 물질을 구성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돌턴의 이 말이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변이 좀 됐어요. 실제로 이제 나도 연구를 해봤더니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이 밝혀졌거든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원자는 뒤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원자 핵과 전자로 쪼개질 수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뒤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동위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겠네요.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똑같은 원소이지만 질량이 조금씩 다른 애들이 등장하겠어요. 그 다음에 생성, 소멸, 변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핵반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증명이 되었고 현재는 4번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돌턴의 원자설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원자라고 하는 건 뭐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가 뭐다? 원자사라는 건데 이러한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원자는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위치해 이러한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어요. 물론 앞으로는 좀 다른 그림들을 많이 볼 건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는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가 있고 원자 핵은 뭘 띠냐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자는 어떤 특성이 있냐?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플러스 전하의 크기와 마이너스 전하의 크기가 같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러한 원자에서 원자 핵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자는 매우 가벼워. 그리고 뒤에 배우게 될 이온이라는 걸 통해서 이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온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원자가 이온이 되면서 전하를 띠게 돼.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그 내용은 이제 쉬었다 하겠지만. 여기 원자에 보면은 전기로 중성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수와 플러스의 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럼 문제. 여기서 얘의 핵전하량은 얼마일까? 핵의 전하량은 얼마겠어요? 그림 봐서 뭐인가? 뭐일까요? 얼마일까? 플러스 6이겠죠. 아, 플러스 6이겠지. 왜? 마이너스 6개 있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6개 있으니까. 플러스 6개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플러스 전하의 수와 마이너스 전하의 수는 같아야 돼요. 근데 이런 원자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 너무 작아서. 그치, 너무 작은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원자를 눈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이게 생기지도 않았어. 실제로 생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모형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모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러면은 원자가 지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는 간단히만 얘기를 해줄게요. 원자 모형의 변천. 원자 모형의 변천. 원자 모형이 어떻게 변천을 변해 오게 되었느냐? 맨 처음에 돌턴은 원자를 뭘로 정했냐면 돌턴의 원자 모형이 공 모양이었어. 공 모양. 돌턴 원자 모형이 공 모양이었어. 근데 이제 돌턴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 톰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네. 이거는 누구의 돌턴? 돌턴의 공 모형이야. 공 모형. 근데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누가 등장했냐면 톰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톰슨. 전체적으로 플러스에 전자력이 꼭꼭 박혀있는 톰슨.
청순의 푸딩 모형이라는 게 있어. 청순의 푸딩 모형. 요게 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뭐가 돌고 있는 전자적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뱅글뱅글 돌고 있어. 이거는 러더퍼드. 행성 궤도 모형이라. 행성 궤도 모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중요하냐면 보어라는 사람. 보어. 보어는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 보어. 보어의 이거는 전자 껍질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뭘로 왔냐면 요렇게 온 거야. 얘는 뭐냐면 이거는 현대의 현대의 원자 모양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전자 구름 모양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모형은 요 모형입니다. 간편하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 이쪽으로 할 수 있는. 이거는 좀 궤도가 좀 복잡해요. 전혀 일정 궤도를 가진 게 아니라 원모형도 아니거든. 그냥 존재 확률로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좀 약간 헷갈려. 제일 쓰기 편하고 둘떡거져. 응. 제일 쓰기 편한 이거지. 여기는 전자를 표시할 수가 없어. 방 동그라미만 쓰면 되니까. 여기는 아직 전자에 대한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거든. 전자를 밝혀내고 원자를 밝혀내면서 이런 모형이 바뀐 거지. 현재로서는 보어가 가장 쓰기에는 괜찮은 모형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보어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많은 것을 설명하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기 옆에 보면 이해 속속 개념 문제 있어요.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